올뉴렉스턴 사진 쌍용차 매각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가 반도체 대란에 따른 공급 차질에도 지난달 두 달 연속 8천 대 이상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. 쌍용차는 작년 12월 내수 5,810대, 수출 2,975대 등 총 8,785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.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2020년 12월 대비 31.2%다. 전월 대비로도 7.4%소했지만 판매 호조를 보이는 더 뉴렉스턴 스포츠. 수출은 105더 주문 대기 물량 일부 해소를 통해 지난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. 수출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8.9%가했다. 작년 연간 판매량은 내수 56,363대, 수출 28,133대에 포함 총 84,496대로 집계됐다. 지난해 회생 절차 진행과 반도체 수급난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.3%가 줄었다. 그러나 생산 라인의 효율적인 운영, 부품 협력 업체와의 공조를 통한 반도체 물량 확보로 출고 물량을 해소해 나가면서 4분기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뤄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.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도 썼다고 덧붙었다. 쌍용차는 현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라인의 특근 및 잔업을 시행하고 있다. 자동차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 제품 개선 모델 뿐 아니라 코란도 이모션 및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J100 프로젝트 명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 회복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샵 0119@한경.com